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는 스테인레스 스틸과 카본 스틸의 열 전도율에 대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때 열 전도율이 높은 카본 스틸은 침투는 깊지만 용융풀의 지름은 작았습니다. 그 반대로 열 전도율이 낮은 스테인레스 스틸은 침투는 낮지만 용융풀의 크기는 더 컸습니다. 이렇게 특징이 다른 두 금속을 용접할 때에는 309 와이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309 와이어는 카본 스틸과 스테인레스 스틸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카본 스틸 평철과 스테인레스 스틸 평철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전류를 사용할 거고요. 두 금속 모두 309 와이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자, 그럼 스테인레스 스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카본 스틸입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용접 비드의 폭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카본 스틸의 용접 비드 폭이 더 작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내용들과 비슷한 결과입니다. 그럼 이 둘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본 스틸 용접을 할 때 더 천천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용접 비드 폭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카본 스틸과 스테인레스 스틸을 용접할 때 이 둘의 밸런스를 위해서는 카본 스틸에 더 많은 열을 입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카본 스틸과 스테인레스 스틸의 이종 용접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